안녕하세요. 저는 와보숑의 청년활동가로 있는 송의현이라고 합니다. 종암동의 남자 송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시작을 도봉엔에서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도봉엔 분들로부터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어요. 영상으로도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있다. 아, 그런 데가 있냐. 성북이래요. 아, 우리 동네에 그런 데가 있냐. 그게 와보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영상물을 그 뒤에서 찾아봤는데 뭔가 영상물이 그렇게 퀄리티가 저희 학교나 이렇게 뭐 영상과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화려하진 않은데 그래도 명확하게 뭔가를 딱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아 참 신기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여러 좀 채널 통해서 그때 도봉엔의 나윤석 PD님 통해서 와보숑에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곳이에요. 프리랜서를 이제 8개월을 했다가 이제 인턴을 1개월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랑 인턴이랑 느끼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공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프리랜서 때는 이렇게 똑같은 정릉, 똑같은 와보숑 사무실이었을 때도 좀 가볍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턴 이제 청년활동가를 하고 나서는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공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히 와보숑을 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 회사라든가 뭐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도 그렇고 뭐 배달의 민족 그 유명 우한형제들이나 뭐 SBS나 뭐 CBS 이런 데 인턴 이런 데도 막 노려봤는데 막 서류도 떨어지고 아니면 면접도 못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보숑은 뉴딜자리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프리랜서 하던 도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재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멘사 같은 문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친구들이 이런 멘사 문제 이런 걸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못 풀겠더라고요. 전 수리 쪽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재본 적은 없습니다. 전 주로 책입니다. 확실히 분명히 전 책을 많이 읽어요. 백과사전이라든가 뭐 책방 이런 데서 책을 읽기 때문에 가끔씩 종로 교보문고나 명품문고에 가시면 아니면 뭐 정독도서관이나 아리랑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시면 가끔씩 책을 뒤적거리고 있는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되게 전 빨리 읽어요. 되게 속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속독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빨리 읽어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좀 속도를 좀 늦춰요. 핵심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 좀 천천히 읽으면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골목한 책방 이 팟캐스트가 되게 좀 제 체질처럼 느껴지거든요. 책을 주시면 그 기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읽고 그래도 요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헛지식을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를 적긴 적거든요. 그리고 또 그 포인트를 적으면 또 그걸 모아보면 딱 정확하게 책 내용이 되더라고요. 큰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요즘도 인터넷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나 인터넷으로 좀 구하기 힘든 정보가 있을 때는 직접 갑니다. 뭐 직접 사보거나 직접 가보거나 먹어보거나 좀 그렇게 다양하게 지식을 체득하는 스타일. 저는 좀 그 짜임을 좀 중시해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그 어떠한 따로 이제 뭐 정적인 영상이 됐든 동적인 영상이 됐든 짜임새를 좀 일부러 중시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거를 만들 때는 최대한 뭔가 정적인 그런 컨셉을 최대한 그런 머릿속에 스토리라인을 좀 그려두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동적인 영상을 만들 일이 있으면은 좀 동적이게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동적인 영상을 구성할 때는 좀 카메라가 많이 좀 액션어블하게 만든다고 좀 흔들린 영상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보숑에서는 워낙 정보 전달 영상이 많아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이렇게 원래 편집 디자인 했던 사람 그 전공이긴 했는데 편집 디자인이 없어서 영상하고 오디오 고르라면 그 중에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서도 저는 좀 제가 나오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연기 이런 거 하면 연기라고 하고요. 연기가 없을 때는 저는 뭐 좀 영상 그냥 일반 영상 연기가 없으면 저는 촬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뭐 구성 뭐 편집은 뭐 편집이나 효과는 공부를 더 해도 돼요. 그건 인강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되게 많아요. 수업이. 근데 촬영은 진짜 요리에서 좀 먹히는 공식이 그대로 먹혀요. 그러니까 요리도 재료가 나쁘면 결과물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영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집 스킬이 좋고 뭐 해도 뭐 이펙트,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넣고 이래도
영상 원래 소스가 촬영이 너무 흔들린다거나 너무 어둡게 나온다거나 잘 안 나오면 그러면은 결과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스를 좀 얻는 거 촬영에 좀 더 스터디를 더 하고 싶어요. 하나 찍으면 음악이에요. 여전히 저는 이렇게 밴드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렇게 뭐 음악 할 때 뭐 연주가 되었던 뭐가 됐던 이렇게 그럴 때 참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그 중에서 골라온 음악이 일단 지금 뭐 와보숑에서 워낙 이사장님이 뭐 개처럼 일해라 맨날 일하셔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당장 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거 지금 와보숑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뉴딜짜리 면접 때도 했던 말인데 저는 이제 목표가 창업이에요. 아까 이제 제 이름을 대고 레이블이나 프로덕션을 만드는 게 목표라서 창업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나중이 되면. 그래서 저 그러니까 와보숑의 송우현으로서도 뭐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제 밴드 뉴익스피리언스의 보컬 기타로서의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의 송우현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음악이나 공부하는 또 인강들도 요즘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 그것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0대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된 음악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 지원하는 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음악 상황이 그렇게 음원 상황이 제 지인들 중에서도 뮤지션인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후배들 나중에 세대들은 제가 나중에 뭐 프로듀싱 하거나 뭐 맡게 되는 그런 밴드들의 때는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50대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저는 제가 뭐 와보숑 때도 그렇고 일반 프리랜서 영상 때도 그렇고 제가 만든 컨텐츠를 듣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이걸 또 영상 같은 걸 써먹을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프리랜서 작업하면 회사 같은 데 보낼 때가 있는데 뭐 저희 뭐 광고 영상이나 홍보 영상 잘 썼어요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는 분들 얘기하실 때 저는 제일 보람 느낍니다. 저는 버스킹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아직 뭐 불러주시는 분들도 없고 뭐 버스킹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할 일이 있다면 보통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송우현이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누가 만든 영상이가 됐든 곡이 됐든 그런 것들로 위로랑 힘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살아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위로를 얻고 제가 만든 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뭐 디자인이든 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좀 위로가 되거나 또 제 글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신적이 됐든 뭐가 됐든 살아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송우현이라는 지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송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